안녕하세요, 정직파십니다. 현재 화장실에서 뽑기 하려고요. 아이고, 근데 알트 이렇게도 파네. 아, 엄청 파네. 자, 바로 지릅니다. 탄도 엄청 들어왔네요. 자, 바로 지를게요. 제발. 비터크니스 필요 없으니까 딴 거. 갑니다. 화장실이에요. 사성. 네, 원더 드래곤 나쁘지 않죠? 자, 갑니다. 첫 바닥 기분 좋아요. 자, 그대로 나왔고요. 물 본보. 화장실 사용자 잘 나올까 해서 20 뽑기 하려고요. 자, 물레이 드래곤 한번 키우려고 했는데 떴네요. 야속하게 나오지만 그래도 네, 불 허리케인 사성 두 개 가이드. 자, 제발 우성 떠라. 우성. 아, 뭐 바이러스 없어. 자, 바로 들어왔는데 제발 좀 한 번만 떠라. 물 빙하구룡. 물 레이 드래곤 또 떴죠. 불속성만 4개네. 제발 물 빙하구룡. 물속성이 5개네요. 일단 사성 2개면 이득이고요. 갑니다. 크레센터. 야속하여라. 화장실인데 저놈의 환풍기 소리 끌까? 이거 휴지를 닦아야 하나 이거. 아, 잠깐만요. 진짜 화장실이거든요. 이 연속 똥꼬 같은 거 자료만 3개야? 그 분버 필요 없는데. 안 돼. 우선 갈라고! 내가 화장실까지 왔단 말이야. 이 자식아. 안 돼! 불쏘 원샷. 몸이 아파. 야, 야속하다, 진짜, 씨. 진짜 안 되는 거야? 야, 제발. 제발, 얘들 들었잖아! 태블릿 제거했냐? 씨, 암 고신인 줄 알았네. 아, 야속하다, 진짜. 어디 삼성이 3개가 뜨냐? 아, 다, 뭐 16개 다 뜨냐, 이거, 씨. 아. 아! 디박. 한 번 더 뽑으면 환상이 한 3개인데. 아, 시간이 안 갔네. 여기서 다이아 따라. 이것도 안 되고. 그러네. 아, 진짜. 아, 빡친다. 뭔데? 허리케인? 크레센터? 다 필요 없어. 아, 눈꽃송이 있는 게 뭐야? 비슷한데? 와, 씨. 삼성만 잔뜩 뚫려야 하는 거, 씨. 자, 일단은. 환상을 까자. 갑니다. 자, 일단은. 그냥 됐고. 제발 마그릭스는 개아뿔. 와, 진짜 이게 사성 두 개 이거 실합니까 이거? 확률 조정한 거 아니야 이거? 아, 야속하다 씨. 야속해. 야속하여라. 이제 마트 가고 있죠. 신비알. 신비알에서 5성 뜬지 참 오래됐죠. 옛날에 꽤 떠서 대직파시였는데. 아, 이제
계약 해지가 되고 있어요. 아 진짜 나쁜놈의 새끼들. 신비하러 앉아주는데 그래서 대폭진가는 개뿔. 뜨면은 재료로 쓸려 있더라. 아 사고 싶다. 뭐야 너 처음이니? 한 번만 더 떴다. 이게 뭐야 이거? 마스터 소환사? 갑시다. 정말 마지막 뽑기. 아 근데 이거 팔 필요 없는데. 무조건 3점뽑 가야 되는데. 아 3점뽑이나 할걸. 이게 20회 하면 암 오르페에서 주거든요. 그럼 저는 확정적으로 이제 암 다크린스 뽑을 수 있는데 암 딜러가 없었는데 참 야속하네요. 마지막 환상의 알입니다. 얍! 요... 요... 이... 땅! 오오오오! 제발 한 번만 더! 한 번만 더! 젠장. 저거 막 암 막 다크린스 떠서 막 엄청 좋아하던데 나는 뭐 씨 에휴 진짜 인생 아 욕할 뻔했네. 네 아닙니다 여러분. 괜찮아요. 네, 뭐 이거 뭐 원투데이 하나요? 네 드리블 괜찮습니다. 네, 전설의 RG 곧 있으면 또 까고요. 재료 많이 쌓였네요. 그래도 전 다크니스가 떴으니까요. 확률업도 아니었었는데. 아 다크니스 육신을 위해 찍을까? 저거 잘 뜯는다니까 먹여서 60레벨 되나 이게? 솔직히 쫄작하면 되거든요. 근데 한번 찍어주고 싶어요. 네, 인생 뭐 별거 있어요? 갑니다. 비타크니스 말레 뾰로롱 걷다 대성공 때문에 쓸모없게. 혹시 저거 또 날려? 짜증나게. 자 이렇게 해서 다크니스 말레 찍었습니다. 전투로 상당히 쓸만하고요. 아, 범위로는 9300까지 갔었는데, 그게 이제 치명타 확률을 무시해서 그렇고, 얘는 치명타 확률 좀 신경 써보니까 좀 낫게 됐네요. 그래도 요거 있으니까. 그럼 파밍하면 되겠죠. 그래도 이제 드디어 저는 멀렛 드래곤이 5마리가 됐어요. 6등급 드래곤 수 5개. 맥스 멀렛 드래곤 수 5개, 이렇게. 좀 아쉽긴 하네요. 전기 안 떠가지고 차라리 저거 하나 드릴걸. 아 좀 슬픈데요. 이거를 슬픔을 완화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죠. 아 저도 안 되네 지금. 자 빨리 승급 재료나 쓰자 애들. 승패가 많거든요. 네 뭐 허리케인 드럽게 많이 아 아닙니다. 아, 암 원더 드래곤 뜨면은 걔는 이제 또 딜러로 써야겠네요. 스크랑제로 많으니까 승급시키죠. 튜우 자령이 승급하네요. 승급하네요. 자,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슬슬 사성을 한번 승급제로 써볼까요? 블루드래곤 풀속성 5성 달성하자. 조심해서 4성짜리 넣고 이렇게 이렇게 넣자. 저 5성짜리 쓰면 얼마나 슬프겠어요. 블루드래곤 5성 달성 2성짜리 5성까지 왔죠? 이건 재료로 쓸 거예요. 아마 지금 5성 뭐 딱히 뜬 게 없으니까 EMB 아 아닙니다. 뭐 말대기나 뭐 치워야죠. 아 돌 세 개 두 개만 더 하면 되겠네요. 이제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재료도 뭐 미지할까지 까면 충분할 것 같고. 아 너무 슬프네요. 아휴 5성 참 안 뜬다. 그 정도면 뭐 상당히 잘 뜬 편이긴 한데
환상의알 질러서 5성이 딱 하나 떠서 안 뜬 사람이 있으니까 뭐. 근데 마그닉스 하 뜨면 진짜 좋겠다. 불속성이라도 키울 텐데. 뭐 물 레이디 드래곤 그냥 버릴게요. 당장은 필요 없으니까 물 탱거만 두 개인데. 지금 이게 왜 뜨냐면 제가 아마 다운받고 있을 걸 거예요. 이거 출근 말고 뭐 업데이트 하고 있어가지고 못 때려봤습니다. 씁쓸하지만 뭐 하드트라 아니니까 그래야 하겠죠. 다 계속 승급하고 리티오 이 인베르는 비워줬는데 두 마리까지 더 해보죠. 이제 이 정도 하면 뭐 충분히 개수는 될 겁니다. 얼얼하게. 리프 드래곤. 자, 폴리 드래곤 또 5성 만들고요. 이제 4성 두 개만 더 하면 5성 만들 수 있네. 암 자룡이 버리죠 그냥. 이성들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뽑기를 좀 더 해야겠네. 그럼 이제야 빠져. 음흠 좋아요. 이지아리 제가 지금 20개 깠는데 한 100몇 개 있을 겁니다. 하나 까보면 알죠. 야 속하여라. 147개가 총 전 168개가 있던 거예요 원래. 168개가 있었는데 아 좀 더 까보자. 와 삼성이 하나도 안 뜨네. 스파이 하나 떴네요. 이제 마지막 한 바람에 5성, 아 6성 하나 더 만들 것 같습니다. 바로 만들게요. 아. 이건 만족하고. 자, 슬슬 만들어볼까요? 2성이 상당히 많거든요, 제가. 쫄자가 엄청 많죠. 감성 러프레시아. 감성 아울베어. 물속성 킬러비 물속성. 블루드래곤 떴네. 전 키워야지. 무슨 키워? 아니 그 수준이 좀 키워달라 했으니까. 자. 아우 씁쓸하긴 하다. 속이 쓰리네. 또 지금 뭐 상당히 잘 만들고 있죠. 골드 소모하지만 그 하나 가치가 있으니까. 육성을 이 다음 걸 누구란다. 물 메탈 드래곤을 하면은 아레나에서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테고, 만약에 빛 빙고나 이런 거 하면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45 그러니까 40층 클리어 할 때 매우 도움이 되겠죠. 40층이 문제긴 해서 그 위층도 문제긴 한데 아우 고민되네요. 머리가 빠개지겠네. 이 다음 육성이 중요하거든요. 물론 이제 육성 계속 뽑을 거긴 한데 그 육성 계속 뽑는 게 가장 이득인 것 같아요. 에이. 뭐 눈도 파밍해야 되고 하니까 좀 뽑는 3성 충분히 한 것 같은데. 인베는 좀 비워졌나? 아직 한참 남았네. 미지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, 여러분. 야, 근데 레벨 엄청 해놨네요, 제가.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지. 한 마리 더 한다겠다.
물 블루드래곤을 저거 잠금해가지고 성룡까지 만들어 그냥 소량량으로 키우고 사진 보면서 이렇게 하자 해서 라플레시아 만들고요. 그리고 레벨업 마저 해야겠네. 과연 1.5배가 될까요? 오 1.25 좋네요. 자꾸 일상 있겠죠? 여기서 또 뜰까? 아직 안 뜨네. 그냥 버리자. 간단하게 해서 20레벨 찍고요. 여기서 떴네. 술 먹게. 벌써 20분 다 돼가네. 일단은 이번엔 재료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육상 만들어 해야겠네요. 자 그러면 마저 여성 5개 하는 걸로 하고 육상은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. 시간이 20분으로 끊어야 돼가지고 아니면 음량이 이게 밀리거든요. 빨리 해야겠네요. 자 삼성 한 개 쓰고 조금 블루드래곤 이미 있었잖아. 몰랐네. 이미 하나 잠금했었네.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. 이제 마무리 하나 더 안 하고 그냥 여기까지만 한 다음에 이제 제가 버리려 했던 게 뭐냐면 원래는 이 자룡인데 이게 좀 아까워요. 스킬을 불강을 해버려가지고 일단 성룡을 아직 못했죠. 성룡은 하고 버려야 돼서 이번에 새로 뜬 것 중에서 허리케인을 하나 갈려고 합니다. 그냥 잠깐만 이게 레벨이 안 되잖아. 근데 허리케인 중에서 레벨업을 한 게 있을 텐데 하나 여깄다 얘를 갈겠습니다. 문 들어가서 봐야죠. 잠깐만 설마 스킬 강화했나? 아 진짜 왜 이렇게 렉이 걸려. 물 허리케인만 지금 3개에요 3개. 아 스킬 강화 아직 안 했네. 그럼 갈아야 되겠다. 눈을 빼야겠죠. 쓸모없고 쓸모없고 조금 애매한데 쓸모없고 여기는 좀 회피가 있네. 공속이 없으니까 버리고 방어 적중 적중이 8이네. 필요 없네요. 버려야겠네. 그래 쓸모없는 물이 많네 저거. 아 20분 되겠다.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물 허리케인하고 다시 한번 찍을게요. 이어서 뿅뿅뿅 여유가 두 마리나 더 있네. 자 허리케인 승급 5성 만들었죠. 저는 메시지는 빨리 없앤 다음에 해야겠어요. 보기 좀 껄끄럽네. 아 물 메탈이냐 빈곤이야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. 카페로 올려서 물어봐야겠다. 자, 이렇게 해서 또 여섯 번째 육성을 바로 가능하게 됐네요. 뽑기랑 여러 번 이제 제가 이제 뭐 레벨업을 다 해놓은 거죠. 요번 뽑기 뭐 멸망전 뭐 멸망했지만 괜찮습니다. 열심히 더 모아서 뽑아보겠습니다. 시청해서 감사하고요. 그럼 전 여기서 이만 변경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 뿅. 매일매일 30뽑 도전해볼게요. 그러면 뻥